다 올려놨다, 다 올려놨다. 다 올려놨다. 걸었는데 뭐가 이렇게 힘이 없어. 낚시를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수다쟁이 아저씨입니다. 야, 진짜 한 일주일 하고도 지금 한 3일 만에 아버지를 모시고 되게 조용한 약간 뭐 준 계곡형에 가까운 저수지에 지금 와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요. 계절답게 제 방에 앉으려니까 발판이 필수네요. 일단 발판 먼저 펴고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지금. 오따 바람 아주 그냥 연날리면 그냥 서울도 가겠다. 뭔 바람이 좋고 그냥. 야, 오늘 같은 날은 진짜 뭐 조항도 조항이지만은 일단 이 바람을 좀 피해가지고 낚시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최고입니다. 바람이 물살이 막 쳐가지고 찌모습을 좀 잡기 어렵겠는데 오늘도. 아, 오늘 정오 좀 넘어가지고 해가 나온다 그랬는데 진짜 나오긴 나올라나. 이쪽은 파란데 여기는 아직도 구름이 많네. 포인트로 보면은 저 앞쪽에 저기 갈대밭 저쪽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바람이 하루 종일 이렇게 불 것 같아서 바람 안 맞으려고 지금 아버지랑 같이 제 방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도 올렸는데 아, 뭐 애들이 지금 올리고 지금 오른쪽으로 가요. 아씨, 그새 또 내려버리네. 잔챙이가 간다는 입질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걸 제대로 못 먹어. 아이고, 찌보기가 사납다. 이거 선글라스 쓰고 와야겠네. 와, 다 올려놨다, 다 올려놨다, 다 올려놨다. 걸었는데 뭐가 이렇게 힘이 없어. 우미 뭔 사자가 나온다냐. 들고 있네, 붕어는. 붕어가 아닌 게 그렇게 경박스럽겠나 보다. 와, 드디어 첫 수가 나왔는데요. 너무 깜찍한 자식이 나왔네. 의외로 붕어는 차지가 않습니다. 엄청 차가울 것 같은데. 자, 지렁이 줄 거니까 가서 먹고, 너희 형이 됐든 윗사람에게 알려라. 그래도 찌가 올라와가지고 챔질을 했을 때 뭐라도 달려 있으니까 아이고 재미있긴 한데 너무 짠 게 나왔어. 저건 뭐냐 오케이. 아니 왜 사자만 나오는겨? 한 8자는 나와야 되는데. 아, 너무 작다. 자, 두 번째 붕어. 긴 데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를 이 녀석이 확실히 증명을 해 보였는데, 4.2칸 오른쪽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한 3마디쯤 올라오다가 그냥 쭉 빨려갑니다. 그걸 챔질 했더니, 진짜 뭐 별 저항감도 없는 작은 아가붕어가 나왔습니다. 참 보여드리기도 애매하네요. 이거 쬐깔해갖고
카메라 잡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카메라가 한 거의 한 8m는 떨어져 있는데. 가서 밥 먹고 글루텐도 좀 준비해 가지고 오후 낚시를 한번 노려봐야겠습니다. 원래 입질이 오질 않네요. 두 마리 잡았는데 다행히 너무 작아갖고 밥 먼저 먹고 하자. 밥을 차려야겠네. 오후에는 글루텐도 한번 써봐야 되니까 글루텐도 준비를 합시다. 코은 옥수수를 100cc를 넣고 여기다가 옥굴로를 50cc 섞어서 이렇게 바람 부는 날은 점성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저는 좀 물을 좀 덜 넣고 좀 덜 치대가지고 딱딱하게 이렇게 하면은 금방 풀립니다. 물 안에 들어가면 많이 주무르면 주무를수록 찐득찐득하게 점성이 생겨가지고 잘 안 풀리는데 150cc에 물을 한 60cc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딱딱하게 돼요. 덮밥이 대신에 금방 마르니까 사용하고 나서는 뭐 수건으로 덮어놓든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금방 말라버리더라고요. 이 마른 떡밥이랑 그냥 이 상태에서 물이 좀 적게 들어가서 푸석푸석한 상태랑은 좀 달라요. 말라버리면 확실히 달기도 좀 불편하고. 자, 이렇게 해서 숙성을 시키겠습니다. 딱딱하게. 떡밥은 항상 물이 좀 부족해가지고 손에 물을 묻혀가지고 조금 질게 만들 수는 있어도 한번 질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거는 무조건 떡밥을 더 넣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조금 더 되게 하고 조금 너무 딱딱하다 싶으면은 손물을 좀 줘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게 더 낫습니다. 차라리 아예 한 방에 잘 맞으면 상관없는데. 와, 여기서는 넷지가 엄청 잘 보인다. 내 자리에서는 햇빛 때문에 엄청 힘든데 보기가. 아까 두 번째 잡은 애는 처음에 잡은 애는 쭉 올려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고 두 번째 잡은 애는 한 세 마디인가 올리다가 그냥 쭉 빨고 가버리더라고. 식사합시다 아버지. 다 끓었다. 올라오세요. 하하, 좀 봐라. 일주일하네. 한다. 밥 먹고 있는데 입질하는 걸 보고 왔어요 지금. 와, 얘는 호빵이네. 확실히 여기서 보니까 지가 진짜 잘 보이네. 잘못 앉았어. 야, 여기가 더 낫었겠다. 이쪽이 저수지 무넘인데 지금 만수입니다. 만수여가지고 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 나뭇가지 앞쪽에다 딱딱 붙여면 조항이 있을까. 지금 하고 있는 자리는 수심이 너무 깊이 나와가지고. 야, 근데 까딱하다 나무에 걸리겠는데 이거. 바람이 엄청 세가지고. 아, 쉽지 않네요. 오늘 날씨가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갖고 쉽지 않겠어요 낚시가. 나는 물살 때문에도 못 하겠네. 눈 부셔가지고.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못 하겠어. 와, 이 와중에 또 올라왔는데 아우 눈이 부셔갖고 안 보여요. 지가 다 올려놓은 것 같은데. 걸었다 씨. 우미. 우미. 우미, 쬐까는 것이 바늘을 생켰네, 늦게 채니까. 자, 드디어 세 번째 사자 붕어.
가 될 녀석을 잡았습니다. 아, 이렇게 작은 애들이 무니까 입질을 제대로 못하고. 아, 진짜 속상하구만. 야, 이럴 줄 알았어. 가다가 차 만나면 안 된다 하고 있는데 차가 바로 오네. 여기 좌우에 좌우로 나무가 있어갖고, 와 이거 힘들다. 짐 다 나르고 나면은 힘없어가지고 던지도 못하겠는데.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지금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심은 딱 좋습니다. 한 1m, 한 1m 나오는 것 같아요. 딱 1m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와, 근데 바람이. 와, 바람이 너무 세다. 어, 단지들 못 하겠네. 일단 넉대로 해보고. 자, 맨 오른쪽 입질 왔어요. 들어 올립니다. 올려 올려. 걸었어. 오케이, 첫 수. 야, 옮긴 보람이 있구나. 자, 밑에서 나온 녀석들하고 아주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옮기자마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근데 이런 시야를 보려고 옮긴 건 아닌데. 바람은 많이 부는데 여기 나무 넝쿨이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오는 바람은 별로 없어요. 앞으로는 막 많이 지나가거든요, 바람이. 좋네. 사팔칸을 저 앞쪽에다 하나 던져볼까? 그냥 앞에다 딱 던지면 자동으로 알아서 오른쪽으로 확 날아가겠어요, 바람이. 오차, 옳지,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오케이. 이따가 이걸 놓고. 아주 해괴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야, 그래도 고기 한번 잡아보겠다고 지금 의자도 안 앉히고 지금 열심히 한번 해보고 있는데. 에이씨, 의자 난자 같아, 씨. 오예! 우와! 잠깐 그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있는데 앞에 찍어서 언뜻 그 이 풀, 요 앞에 보이는 이 풀 사이로 한 번씩 보였는데, 아, 찍어 안 보여요. 어, 좋다고 쳤더니 이야! 또 이렇게 크나큰 이 사자붕어 될 녀석이. 아, 속상하다, 속상해. 제 방에서 만나던 녀석들 여기서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제가 여기를 온 게 사실 이 정도 날씨 추워지면은 중계곡지나 계곡형 저수지는 안 다니거든요, 원래. 어이구, 여기서 또 맨 왼쪽에 또 지가 긁고 가요, 지금. 와, 이게 안 나오네. 거기에다가 지금 사팔칸까지. 뭔 일이야, 갑자기. 더 올려. 와, 이거 뭐 갑자기 소나기가 오는데 전부 다 헛방이네. 갑자기 소나기가 오는데 전부 다 헛방이에요. 더럽네, 진짜 더러워. 아, 진짜.
자, 뭐 더 기다려봤자 유치원생들하고 놀다 갈 것 같으니까. 아, 오늘 낚시는 여기서 아쉽지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6, 7시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랑 저희 막내 매형이랑 먼저 오셔가지고 지렁이 낚시로 재미를 좀 본 곳인데, 오늘은 뭐가 안 맞았는지 아니면 아버지께서 지금 개라고 가자고 하십니다. 예. 뭐 아무튼 다음 기회에 다시 노려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짐 정리는 다 끝났고요. 우리 사짜 될 녀석들 우리 사짜 될 녀석들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잘 살아라. 사짜 돼서 만나자. 으이, 이 바람.